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장 4명, 보합장 1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현대차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전기 등 낙폭과대 대형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에코플라스틱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자, 우리 증시가 한숨을 좀 돌린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오늘도 저가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인플레 우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기 지표로 좀 완화에 대한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일 금요일에 이어서도 기관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 공포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를 계속 언론으로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떤 투자 심리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이 환율,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의 상승폭을 까지는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고유의 수급적인 영향이라고 했으면, 있는 이 신용기관 반대매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위험성은 오늘 당연히 떨어지지만 증시가 변동성이 또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또 시장에서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만약 생각보다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내일은 또 내일과 또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비롯한 이 경제 지표가 좀 많이 발표됐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개별 종목으로 모멘텀을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오늘만 봤을 때는 역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이 상승한다면 역시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유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연기금 위주의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낙폭 과대주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일단 지난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반등을 하는 가운데 주말 미용식 증시도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 정도는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은 좀 더 오르겠죠. 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미국 증시에서 국내 증시가 사실 계속 걱정했던 부분, 그리고 미국 증시가 계속 걱정했던 부분, 가장 큰 부분은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월 연준 의장이 하반기 경기가 생각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주장한 데 이어서 그 다음에 영향이 있는 이 사람이죠.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경기 침체 우려에 과도하게 반응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변화를 이끌었던 이 경기 침체, 가장 우려했던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상당히 빠르게 완화되면서 희석되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기에서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향 조정되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이제는 이 조금은 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 강하게 올라갔죠. 여기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그 뒤에 이유가 붙습니다. 견고한 실적에 기대 상승이 지속이 되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제는 좀 있으면 실적 시즌이죠. 삼성전자도 다음 주에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 같은 기술주들 사실 좀 더 이 하락이 컸었던 이런 기술주들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을 했던 점 해봐야 되는 점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45%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환율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오늘 원달러 환율 한 10원 정도 하락 출발 예상이 되는데 환율까지 좋아졌다. 전체적으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국내 증시로 이 연결지어서 본다라면 우선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다는 점은 국내 증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있죠. 이 지수의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좋아지죠. 원화의 강세가 이어진다는 점은 외국인의 수급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 등이 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편안하게 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욱 차장님. 네, 낙폭 과대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코스닥이 좀 시가총 작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클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이 변동폭이 작은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차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5월이었죠. 바이든 좀 방문하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공장 증설, 특히 미국 조지아주의 약 55억 달러에 대한 전기차 조립 공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 비유가 변하지 않고 있고 착실하게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전기차 판매에 대한 목표 부분은 기존에 예상했던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의 전면 10%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올해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그 안에서도 현대차 안에서도 지금 전기차 비중을 굉장히 높이겠다. 30% 중반까지도 높이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만 잘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현대차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밸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가 아직은 뭐 이 5%대 그런 시장 점유율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빠르게 시장 점유 상승 속도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주가가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향후 어떤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뷰는 뭐 4, 5년까지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속도를 계속 높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좀 제일 지금 타격이 바로 환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환율 상승에 의한 이 현대차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이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망 차질 때문에 이 가격은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을 봤을 때는 현대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생각되면서 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현대차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이 반도체 뭐 대표적으로는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섹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관련된 종목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종목들이 뭐 폭등에 가까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국내로 돌아와서도 미국 시장 반도체와 국내 시장 반도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라는 점인데요. 뭐 삼성전자만 예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 컨센서스 뭐 굉장히 낮게 잡은 데는 14조 원대 초반 뭐 14.2조 원 정도 영업이익 2분기 영업이익 잡고 있고요. 많이 잡은 데는 15조 원대 중반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평균이 15조 원 가까이 되고 있는 14조 원대 후반이 이 평균인데요. 그중에서 한 10조 원 정도를 반도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가 많았지만 역대급의 실적이죠. 지금 컨센서스대로 발표가 된다라면 역대 거의 최대치의 2분기 실적, 2분기 영업이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매출액은 한 77조 원 정도 이 사상 최대의 2분기 매출액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반도체 업황, 우려감은 있었지만 좋았다는 점, 반도체 잘 팔리고 있다는 점을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았었던 이런 주가는 오늘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 앞장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달려갈 거고 그 뒤에는 여타 반도체 장비주들도 분위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지금 뭐 밸류에이션 논하기에는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역사상 뭐 거의 최저치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승이 되고 미국 시장과의 분위기가 동조화되는 반도체 섹터 관심 가지시면 오늘장에서도 좋은 모습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호실적이 예상되는 반도체 업종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